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나는 이래요. 교회를 갔다 세례를 받았다. 난 구원받은 자다. 옆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. 솔직히 난 달라진 게 없는데 너 이제 아이고 구원받았네. 구원받았네. 그러면 그런가 보다. 근데 똑같아요. 안 변해요.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럼 누구를 이제 탓하냐면요. 왜 내가 안 변하지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. 스스로 노력을 하는 힘까지 빼버립니다. 잘못된 교회들은.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잘못된 교회들 어떻게 힘을 빼버리냐. 아, 나 저 예정된 자고 구원받은 자고 세례 받았는데 제 인격이 거룩해지질 않습니다.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노력하지 마. 신성 모독이야.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야. 성령이 널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이 책임지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. 행위 구원론에 빠지면 안 돼. 이럽니다. 또 그럴싸해요. 내 이해관계랑도 잘 맞고. 그럼 더 놀자.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지.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희망은 있어요. 성령이 날 어떻게 하시겠지. 그동안 더 방황하고 더 하자. 자,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신 거예요. 스스로. 이 스스로 마귀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면서 이상한 회개망측한 논리를 댑니다. 성령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. 이게 가능해요. 지금 교회는. 이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. 일부만 그런 거 아닌가요? 제가 기독교 방송으로 본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논리를 많이 구사하셨어요. 아닌 분도 계셔요. 저랑 생각이 같은 분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. 저는 잘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. 왜냐?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 나라를 덮었어요. 어떻게 보면요. 지금 천국 시민권 받아준다는 그 센터가요. 편의점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더 많이 깔려 있어요. 그냥 길 나가시면 천국 시민권 가능이 써 있어요. 그런 거잖아요. 교회라는 게. 여기 들어만 오시면 천국 시민권 뭐 바로 발급 가능. 이런 게 지금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요. 우리나라는.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5천만 중에 한 3천만은 제가 볼 때 이중국적자여야 돼요. 천국 시민권 다 갖고 있어야 돼요. 사실은. 그래야 맞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.